밴쿠버 써니입니다. 오늘 큰손자 아이스하키 연습이 있어서 힐크레스트 센터에 왔습니다. 아기를 못 데리고 다닌대요. 아, 아들, 그래? 아들이 데리고 다녀야지. 이대 강아지가 아직 8개월인데 덩치가 아주 크답니다. 그래서 데리고 다니지를 아직은 못한다고요. 선서가 오래간만에 연습하는 기분이 어떤가? 좋아요? 좋아? 힘들어요. 힘들어? 네. 헬스로 다졌는데? 다리는 안 했어. 더 커지. 다리는 안 했어? 네. 근육이 잘한 것 같은데. 수고해. 네. 이따가 여기서 벗고 있을게. 네. 열심히 잘하고 와. 저쪽이 풀밭이 있는 데랑 한 데가 왔다가. 그럴까? 왜? 왜? 아니, 할머니 어디 갔냐? 얘 혼자 갈까? 맥스 눈치 안 채게 큰손자 연습하는 링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맥스가 울부짖는 소리예요. 들어오고 싶다고. 지금 여기 힐크레스트 센터에는 아이스링크 이외에도 실내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작은 손자는 형이 여기에서 아이스하키 할 때를 제일 좋아합니다. 밴쿠버 시립 도서관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최근 어느 도서관에서 빌리든지 가까운 곳 아무 곳에나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손자가 지금 책을 빌리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